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2022년 미국 주식 투자도 미주미와 함께 최대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한태경 이사의 퀀트 투자 전략. 제가 석사 논문을 머신러닝으로 썼거든요. 주제가 머신러닝이었어요. 근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API를 제가 써야 되고 하드웨어를 봤는데 결국은 NSAT 거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 그 생태계 전체 80%를 먹었다는 거는 이거를 장악하고 있는 회사가 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때가 아마 $49로 시작해서 조금씩 더 사서 이제 한 $90 정도까지 계속 샀던 거죠. 지금은 그게 $600 정도가 됐으니까. 장우석 부사장의 배당주로 포트폴리오 만들기. 이남우 교수의 하락장 속 저평가 종목 찾기. 최고의 전문가들의 새해 투자 전략. 2월 26일 오전 10시 투자공간 3차 세미나 함께하세요. 자,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 7시 벌써 넘었습니다. 7시 네. 6분 지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친러 반군 지역의 평화 유지 활동을 지시했다. 그러니까 진입을 해라. 러시아군에게 우크라이나로 진입을 해라라고 명령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선물 시장에서 큰 변화 있습니까? 선물 시장요? 네. 잠깐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채팅창도 계속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글들이. 근데 불안한. 좀 좋은 기사 없습니까? 좋은 기사? 좋은 기사는 예, 없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은 뭐 1% 후반까지 네. 밀리고 있고요. S&P 500은 1% 중반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이대로 만약에 반영되면 한 2% 이상의 좀 시장의 급락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도 미국은 이제 앞으로 열릴 수 있는 시간이, 아직 시간이 좀 많이 한참 남았잖아요. 남았죠? 예, 많이 남았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지금 2시간 후면 개장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시장이 먼저 좀 직격탄을 맞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오늘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양영 교수 함께 할 텐데 이분은 또 어떤 말씀해 주실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양영입니다. 아니, 또 아침부터 또 안 좋은 이런 소식들 뭐 전해지면서 좀 분위기가 많이 침체됐는데 이미 이제 어제부터 유럽 증시에는 반영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어저께 우리 한국 시장 열릴 때는 또 미국과 러시아의 원칙적인 정상회담 이런 얘기 나오면서 바짝 좀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였지만 결국 러시아에서 이런 거 아닙니까? 러시아에서 그렇게 합의한 적이 없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얘기하면서 흘러내렸고 이제 뉴스가 다 나오지만 결국은 우리가 매번 들을 때마다 소위 분리주의자 하면 항상 우리 이미지 자체가 좀 나쁜 사람이잖아요. 나쁜 사람들이죠. 항상 영화에서 보나 미디어에서 보면 분리주의자는 과격한 사람들인데. 네, 과격하죠. 근데 뭐 그건 의미는 하여튼 분리주의자인데요. 이거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부에서 그 안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흔히 얘기해서 친러죠. 친러. 친러. 그 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어저께 두 군데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우리 거다 하면서 이름도 나오면서 발표를 해버렸어요. 네, 그렇죠. 발표하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전 세계가 이제 인정을 해줘야 되냐? 그걸 독립 국가를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건 아직 인정한 적이 별로 없는데 바로 그 제일 먼저 한 거가 러시아가 그리고 자기네 파겠죠 이 사람들이 자기네 파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그걸 이제 승인해주는 입장을 하면서 바로 결정이 안 버린 거죠. 푸틴이 하면서 우리나라 뉴스에서는 우리나라 뉴스에서는 많은 분들 적어 보셨잖아요. 뭐 우리나라 뭐 대통령 정치인 뭐 멘트 많이 보이고 바이든 대통령 연설도 잠깐 멘트라도 보셨죠. 예. 혹시 여기 두 분이나 여기 시청하시는 분 중에서 푸틴 대통령 연설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최근에요? 푸틴? 최근에 기사로만 보죠. 푸틴이 어저께 했죠. 어저께 벌써 연설을 했는데 아주 격정적인 목소리로 러시아 말로 격정적이면 얼마나 벌써 싸놨겠습니까? 말을 듣는 러시아 말을 약간 무섭잖아 듣는 사람들. 예, 뭐 그러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 핵심적인 키워드를 제가 몇 가지만 말씀. 전 이제 들었거든요. 대충 봤는데 핵심 키워드는 이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러시아 역사상 한 번도 독립한 적이 없다는 나라예요. 푸틴의 시각은 그거예요. 러시아 사람들의 시각은 우크라이나가 독립한 적이 없다. 러시아 예전에 소비에 연방 공화국이 있고 그 전에 역사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푸틴의 말은 그거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독립한 적이 없었다.
역사상 한 번도. 근데 지금 저러고 있는 거다는 얘기죠.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이 뭐 나토랑 하면서 서방이랑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기분 나쁜 거죠. 그 일 얘기를 하면서 격정적으로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독립을 승인한다는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독립을 승인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방이잖아요. 갑자기 하루 이틀 만에 뭐 내부자 어땠는지 모르죠. 공식적으로 우방이 됐잖아요. 그 우방이 침공받으면 내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자기네들끼리. 그렇죠. 그러다 보니 뭐 지원해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네요. 네, 그게 팩트입니다. 팩트. 그들의 입장에서. 그럼 우리가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떨어졌고 어저께 그래서 보시다시피 독일 같은 경우도 한 2% 정도 떨어졌고요. 네. 그리고 FTSE 같은 경우도 영국은 한 0.4% 떨어졌고요. 프랑스가 한 2%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들어서 스탁스 같은 경우 600은 한 7% 정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이 모든 것이 여전히 변동성이 여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그 평화 유지군이 왜 말로 그런지 그게 얼마나 더 전쟁할지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이 현실이다라는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는 저희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영향이 받겠죠. 악재죠. 호전이 악재냐면 분명히 악재잖아요. 그렇지만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그 평균적으로 보면 많이 떨어질 때 보면 6%까지 떨어졌던 게 평균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고점 대비 6%. 그리고 기간은 보통 보면 50일 정도. 50일 정도. 네, 그리고 예. 장기적으로 회복되는 90일 정도 걸렸다는 걸 제가 확인해드렸잖아요. 그 이상을 설명할 사람은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뿐만 아니게 어떻게 해결되고 오늘 어떻게 또 반전이 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보다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플러스 하나의 문제고 결국은 금리의 상승세나 이런 그런 기준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다. 큰 이슈가 여전히 장악하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앞서서도 이제 최수석과도 얘기했잖아요. 네. 안 좋은 이슈가 있는 사이에 또 이제 그렇죠. 전쟁이라는 그렇죠. 부정적인 이슈가 도래해서 더 시장은 좀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이 가운데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그러면 나는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 혹은 이제 반대로 뭐 인버스 투자나 이런 반대 인버스 레버리지 투자를 통해서 뭔가 수익을 창출해내겠다면서 샀다 팔았다 하는 전략을 단기간에 구사하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 뭐 뭐라 그럴 수 없어요. 네. 왜냐하면 정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신기가 있어갖고 신기. 네, 신기 있어. 고점 팔고 최저점에 사고 사고 팔려면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죠. 네. 수학적으로 보면 주가를 이렇게 떨어졌더라도 계속 직선으로 떨어지지 않잖아요. 직선으로 떨어지면 또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대로 인버스를 또 레버리지를 이렇게 해서 한 번은 대박 벌 수도 있죠. 또 반면에 또 전체적인 추세가 떨어지더라도 모든 주식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사고 팔고 해서 돈을 벌 수 있죠. 또 지나고 나면 난 그렇게 해서 벌었다는 사람이 항상 세상에 존재합니다. 아, 미국에도 나오고 한국에도 항상 나오지만 저는 그런 것에 대한 상당히 더덥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의미가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아무리 저에게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어갖고 이런 거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그런 통계를 한번 찾아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면 보여주시면 전쟁도 걱정되죠. 오늘 딱 걱정되잖아요. 기준금리가 지금 이번 3월 달에 3월 16일에 50bp 올라갈 거라고 대부분 예상하고 있고 지금 7번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지난 주말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JP 모건은 다음 내년 3월까지 스트레이트로 9번 올릴 거라고 했어요. 9번.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나니까 걱정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오늘도 보면 채팅창에서 보면 벌써 난리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한국 그렇죠. 주식 얼마나 떨어지네. 미국 여기서 떨어질 거라고 다들 떠들잖아요. 엄청나 얘기하고 그게 맞을 수도 있죠. 그럼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좀 줄였다가 좋아지면 다시 하나 어떨까? 아니면 떨어지는 것을 그렇죠. 해외에 계시면 막 숏한다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지만 해외에서는 공매도가 가능하거든요. 옵션도 종목별로 이렇게 되면 가능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어떨까라는 거죠. 그런 고민을 하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또 한번 최근 주식을 또 찾아왔습니다. 이건 JP모건에서 지난주에 발표한 가장 따끈따끈한 건데요. 정말 말씀드렸다시피 신기라는 것은 그냥 말 우리가 일상적인 말이고 좀 전자하는 말로는 예지력이잖아요. 예지력 있는 분은 분명히 될 텐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02년부터요. 금년 1월까지 20년 동안의 수치거든요. 20년 동안 수치인데 계속 투자했으면 연평균 9.4%가 수익이 났습니다. 들고 있. 그 2002년부터 지금까지는 별의별 일이 다 있었잖아요. 아, 금융위기 지난데도 불구하고. 아, 그렇죠. 금융위기도 있었고 예, 예. 리만 사태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예. 가장 중요한 건 2020년 2월, 3월, 4월에 있었던 팬덤 위기의 폭락. 예, 그렇죠. 2주일 동안 34% 떨어진 적도 있었고. 또 지금이야 또 바이든은 그렇고 아 지금 같으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있었으면 더 올랐을 거라고 얘기들 하시지만 트럼프가 대통령 된 선출된 날
기억하시면 선물 시장에서 마이너스 8%였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대통령이 되자마자 저 무역 전쟁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수많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다 있었지만 계속 갖고 있었던 사람은 연평 9.4%가 올랐는데 더욱더 중요한 건요. 그 딱 20년 동안에 가장 좋았던 열흘만 없었다면 하더라도 연평균 수익률 5%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장기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팬데믹 때 제일 많이 떨어졌던 3월 23일 날 다 팔고 24일 날 주식이 없었다면 이렇게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겁이 나갖고 다 팔고는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가장 좋았던 10일 동안 없었으면 연평균 수익률은 9.4%가 아니라 5.1%라는 거가 되겠고요. 그중에 20일이 없었다면 20일이 없었으면 연평균 수익률은 9.4가 아니라 반의 반토막이죠. 연평균 2.5%면 솔직히 뭐 하랍니까? 은행이 냅두죠.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좋았던 30일이 없었더라도 연평균 수익률 0.32%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과거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JP모건의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게 지난 주말 자료인데요. JP모건 시각은 스테이 인베스트가 가장 좋다. 그러니까 가장 플리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가장 과거의 합리적인 경험이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 이거잖아요. 이번엔 달라. 이번엔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진행해 보면 3차 세계대전 뭐 얘기하는 분도 있잖아요. 또 그렇죠. 하다 보면 자세히 설명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딱 이렇게 났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20년간의 수익률은 연평균 9.4였고요. 가장 좋았던 30일 동안 주식이 없었다면 연 0.32로 줄어드는데 그래도 늘 같은 질문 이거 아닙니까? 지나고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이번에도 다를 수? 모를 다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나고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팔할 이유, 투자해서는 안 될 이유를 이거는 JP모건에서 정리한 겁니다. JP모건에서 정리했는데요. 수많은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1999년도라면 Y2K. 지금 생각하면 Y2K 기억나세요? 세상이 끝장날 걸 그랬잖아요. 2000년대면 큰일 날죠. 제가 그때 대우증권에 있었는데요. 저는 신정을 세거든요. 근데 2000년 1월 1일 날 새벽에 그 전날 밤에 회사에 나갔었어요. 혹시라도 뭔가 전산장이나 이런 게 팀장 있을까 팀장 부서장도 나오라고 나갔었거든요. 있긴 아무 일이 없었죠. 그러니까 난리 났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2000년에 가서 버블이 있어 뭐 계속 터졌고요. 2001년에 9.11 이 수많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작년에는 오미크론까지 있었고요. 그 전에 코로나 2020년에 코로나 19 있었죠. 그리고 테이퍼 텐트럼 그래서 그 긴축 그 테이퍼 텐트럼도 있었죠. 2014년에 에볼라 바이러스도 있었죠. 2016년에 브렉시트도 있었죠. 그리고 2003년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죠. 저 미국 이라크 가갖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이런 일 다 있었지만 그때 그 해뿐만 아니라 그 해 직전부터 계속 주식을 갖고 있었던 전제입니다 지금요. 참고적으로 보면 여기 2021년 오미크론 이후에 보면 요 딱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지난 1월 말까지 22%인데 요 25%의 개념은 오미크론 때가 아니라 작년 내내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30일부터 지금까지의 수익률이 22% 났다는 얘기죠. 그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에 코로나19가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2019년부터 그 고점부터 계속 갖고 있었던 겁니다. 갖고 있어도 지금 44%가 났다는 거죠. 그럼 많은 분들이 2년 동안 44% 별거 아니라고 그러지만 어저께 보셨어요? 어저께 딴 얘기 해드리면 청년 대출 청년 그 적금 드는 거 네. 5% 더 줘갖고 연 10%짜리 2년짜리 적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표했더니 수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거 아닙니까? 10% 벌자고 엄청 몰려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가 연평균 지금까지 2년 동안 44%가 작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가 JP모건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수많은 이유가 항상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버티면 될 거다 라는 얘기죠. JP모건도. 늘 말씀드리지만 위아래 위아래 업다운 업다운 하면 돈을 벌 수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딱 다 팔고 떨어질 때 산다? 제가 봤을 때 웬만한 그런 분들이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상당히 위에 올라와서 다시 사는 경우가 많죠. 근데 상당히 위에서 올라왔다 다시 살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경험적으로 말씀드리고 아마 공감하실 분이 계실 텐데 팔았던 걸 다시 못 삽니다. 처음에 항상 판단이 제일 좋은 걸 사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짜증나기 때문에 A가 가장 좋은데 A가 아니라 그 다음에 B를 사고 C를 사고 D를 사죠. 그래서 결국 흘러내린 건 뭐냐면 항상 보면 많은 얘기 낙폭가들을 사건 싼 주식을 사는 거예요. 평가로 보면 최고 주은 좋은 스트롱 바이를 사는 것이 아니라 홀드 견 사건 이런 것들이죠. 상냅니다 상냅 어떤 거냐. 그래서 항상 초심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왜 사셨는지만 기억하시면서 웬만한 주식은 갖고 가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이렇게 장이 어려워지면 네. 왜 자꾸 손이 매도로 나가거나 이렇게 매매로 자꾸 이어질까요?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보고 싶으니까요. 네. 아, 덜 보고 위해서. 그러니까 근데 덜 네. 여기서 팔고 내가 밑에서 사겠다는 될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라는 할 수 있다는 느낌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죠. 이번에 다를 거라는 되죠. 그런 약간의 가장 큰 건 네. 공포심이죠. 아, 공포심. 네, 공포심이죠. 왜냐하면 더 떨어질 것 같은 공포심 아닙니까? 그리고 공포심을 자극하는 뉴스가 난무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지금도 마찬가지죠. 공포심이 엄청나게 자극하고 그게 팩트일지라도 지나가라면 세상이 망하겠다는 거죠. 팬데믹. 많은 분들 이럴 수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팬데믹 때 그때 고점에 팔았어야지. 이럴 수 있지만 저나 부사장님들 팬데믹을 도저히 예측 못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그렇게까지 2주일 만에 35% 떨어진 걸 예측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지나고 나면 다 있습니다. 그때 일목균형으로 그런 수치가 났었다.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20일 이동평균선에 뭐 RSI가 얼마 돼서 초과일로 수준이었기 때문에 팔았어야 됐다. 나는 팔았다는 얘기하지만 아, 그거는 뭐 다 제가 봤을 때 웃자는 얘기 같고요. 이제 솔직한 얘기로 그거보다는 늘상 원칙을 지키고 분산 투자가 최선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뭐가 이길지는 판단을 하셔야 돼요. 예, 다만 제가 그다음 것도 역시 JP모건 자료입니다. 오늘 건 전부 다 JP모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오늘 자료는 여러분들이 다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구글이나 이런 데다가 JP모건 인사이트라고 치면 돼요. 인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인사이트. 이해 인지 뭐 할 때 인사이트만 치면 딱 나오는 지난주 자료인데요. 딱 보시면 장기적으로 뭐가 좋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선택하기 나름, 선택하기 나름인데요. 2021년부터 2020년까지 딱 20년 동안의 연평균 수익률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S&P 500이 7.5%가 올랐어요. 그때 닷컴버블도 포함돼서 7.5%가 올라갔고요. 60대 40이란 건 그렇잖아요. 주식을 60, 채권은 40, 6대 그렇죠, 4 그렇죠. 전통적인 전략입니다. 어르신들 많이 좋아하시는 건데요. 6.4%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변동 수익이 많다는 거나 적다는 것은 변동성이 적거나 많은 거거든요. 당연히 60대 40은 변동성이 적겠죠. 그렇죠. 나 연세에 따라서 선호도에 따라서 그럴 수 있겠고요. 반대로 40대 60과 60대 40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40대 60은 5.9. 60대 샀으면 6.4였고요. 이머징 마켓이죠. 이머징 마켓 요 정도 나오고요. 그 채권은 좀 낮게 나오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머징 마켓 주식은 좀 더 크게 나오네요. 리츠 같은 게 10% 나오고 미국에서도 부동산 있죠. 부동산. 주택 가격, 주택을 직접 하느니 미국 같은 경우에 리츠 하는 것이 더 좀 편했다라고 수익도 더 났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여기서 제가 오늘 들어보는 거 이 화면이 바뀌었는데 다시 보셔야 되는데 이게 핵심이 뭐냐면 보통 에버리지 인베스트 있죠. 개인 투자가들 얘기합니다. 보통 투자가들의 수익률은 2.9%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에버리지 인베스터들은 다 어느 특정 기간에서 직계를 할 수 있잖아요. 네. 특정 A라는 증권사는 직계할 수 있겠죠. 고객들의 수익률 보면 고객들은 개인 법은 알지만 고객들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A라는 증권사, B라는 증권사가 올 한 해 동안 개인들의 수익률을 알 수 있거든요. 공개를 안 해서 그렇죠. 개인들의 수익률은 연평균 2.9%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는 포함되어 있는데 그냥 S&P500 그냥 누적으로 수익률이잖아요. 지수는 7.5%였다는 거죠. 이게 저는 오늘 어떤 방송 준비하면서 앞에 거면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수치가 오늘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샀다 팔았다는 개인 투자가는 연평균 2.9% 지수는 7.5%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본인을 스스로 평가하시고 본인이 그동안의 과거 경험 보시면 돼요. 내가 항상 한국 주식을 하더라도 지수를 이기고 지수랑 상관없이 나는 돈을 벌었다. 자신 있다 그러면 지수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샀다 팔았다 계속 하시면 되죠. Keep going 하시면 돼요. 계속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렇게.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갖고 샀다 팔았다 해서 내가 지수를 꾸준히 이겼다 그러시면 이런 지수 투자 안 하셔도 됩니다. 분산 투자 뭐하러 합니까? 찍어서 그냥 샀다 팔았다 하면 되죠. 그렇지만 미국 기준으로 보면 JP모건의 고객들의 20년 동안의 결과를 보면 그렇진 않았다는 거죠. 개인들은 2.9% 수익률, 지수는 7.5%. 저희가 오늘 이야기 나누는 그 포인트가 지금 사실 뭐 오늘은 채팅창 가득 전쟁 관련된 키워드가 엄청 많이 올라오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귀에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중요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뭐 전쟁 이슈든 뭐 금리 인상이든 안 좋은 좀 부정적인 이슈가 시장을 짓누르고 하락하게 만들 때조차도 오히려 계속해서 들고 가는 게 더 평균적으로는 좋다라는 그렇죠. 건데 결론은 그얘기죠. 네,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채팅창에 글을 쓰고 계시고 보고 계신 분들은 그게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될 것 말씀하셨죠 드렸잖아요. 이번에도 그럴지 누가 압니까?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 제가 보기엔 다 사기꾼이라고 보세요. 솔직히 알 수 없죠. 그렇지만 저희가 늘상 오랫동안 경험에 미국은 통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20년 내 통계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S&P 500은 90년의 평가 그 통계가 있고 그리고 나스닥은 70년의 통계가 있잖아요. 과거의 통계와 미국 기업의 실적의 흐름을 보시면 그거를 이해하고 믿지 않으면 주식 투자에서 수익 내기가 솔직히 쉽지 않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 사다 팔았다 할 수밖에 없고 이번에도 다 팔고 나서 제가 봤을 땐 후회할 가능성이 훨씬 크죠. 앞서 뭐 최진재 뭐 미국 방산주사자 뭐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방산주 관련된 특집을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제가 함께 해드렸으니까 그거 보시면은 그런 네, 그거는 제가 잠깐 추가로 말씀드린 저도 좀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로키드 마틴 엄청 좋아하고 저도 주주 오랫동안 주주인데 단 한 번도 전쟁 때문에 산 적이 없어요. 이거를 테마성으로 접근해 갖고 매매하면 한국과 달리 미국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오늘은 대통령의 날로 휴장을 했습니다. 예. 관련해서 이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이야기를 JP 모건 관련된 자료를 통해서 이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은 채팅하시는 날 정신 없으실 테니까 다시 한번 또 다시 보기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보기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의 콘텐츠 올라오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한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러시아 관련해서 좀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오늘 국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좀 많이 그렇습니다. 불안하시죠. 불안하시고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는 이제 오늘 아침 라이브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져서 소식 전해 드릴 테니까요.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